인터내셔널 파워리프팅 페더레이션 코리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겁니까? 네. 스쿼트를 먼저. 스쿼트? 네. 저는 로우바를 할 거거든요. 파워리프팅 3대에서 측정되는 스쿼트 종류는 자기 마음입니까? 네, 하이바로 하셔도 되고. 프론트는요? 아, 프론트는 안 돼요. 아, 프론트 안 되고. 백스쿼트로. 아, 무조건 백스쿼트인데 네. 이게 하이바든 로우바든? 로우바. 근데 보통은 저희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해요.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하이바랑 로우바 사이에 견착을 하고 다리 스탠스도 로우바를 해도 되고 하이바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장점을 자기한테 맞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바든 로우바든 하이브리드든 무조건 잘 드는 네,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기가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을 네, 하면 네. 된다. 네. 네,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굿리프트라고 해요. 이게 성공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 하이바 견착을 하고 네, 뽑았죠? 네. 그래서 하이바 자세 잡고 내려갔을 때 이게 애매하게 가면 안 돼요. 무릎보다 고관절이 네.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고관절이 무릎도 안 하면 이게 아예 카운트가 안 된다? 네, 이게 이렇게만 돼도 애매하잖아요. 오케이. 90도도 애매해요. 그냥 아예 내려버린다? 더 가야 돼요. 로우바는 이게 또 못 앉잖아요, 많이. 네. 로우바는 숙여지니까. 네. 그래서 고관절이랑 무릎이랑 같은 위치에 오면 돼요. 아, 로우바는? 로우바 견착을 하고 들어서 해서 이 정도면 앉아도 돼요. 아, 오케이. 하이바는 더 앉았잖아요, 이렇게. 네네. 네, 로우바는 숙여지니까 요즘 여기 막 나 이렇게. 아, 오케이.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규격 룰을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한번 제가 토끼님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장비를 껴야 돼요. 장비충이라서. 여기요? 네. 이거 방탄 벨트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이게 되게 두껍네요.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이거 SBD라는 그 리프팅 벨트.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지금 원활한 이 스쿼트 같은 거. 110kg. 자기 체중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54kg. 그럼 거의 두 배네요? 네. 자, 일단은 70kg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는 로우바를 좋아해서. 아, 저 한번 해봐도 됩니까? 저 허리가 거의 24 수준이라서. 아, 되나? 오. 개미 허리신데? 자, 숨 좀 쉬고요. 예. 네. 자, 그럼. 아, 마라님 근데 썸 어라운드로 잡으셔야 돼요. 아, 그게 그게. 네. 아, 네. 썸 어라운드로 잡으셔야 돼요. 네. 아, 안 그러면 이것도 반칙입니까? 안 네, 그럼 안 돼요. 아, 실격 저리. 벨트 되게 좋은데 일단은 제가 무게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견디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초점이 있어서 통증 못 느끼겠어요. 일단 썸 어라운드로 도전 한번 해 볼게요. 자, 저도 이제 IPFK에서 말하는 규정대로의 이제 자세로 해봤는데 저는 이제 썸리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숨 차세요? 이게 한번 하니까 계속 배가 조금 이제 규정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대회를 나가시려면 2급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그때 배워요. 이제 8시간씩 이틀? 그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좀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벤치프레스, 그렇죠? 제가 줄자를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보면은 벤치프레스 할 때 그립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1cm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더 넓게 잡아도 안 되고? 네, 81cm까지. 80도 짧게는? 좁게는 돼요. 보통 널링, 여기 널링 있잖아요. 이 안쪽이 네, 81cm예요. 아~ 그죠? 네, 보통은 다 그래요. 보통은? 네, 이렇게 여기 안에 여기까지 검지를 걸어오세요. 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널링에 이렇게 검지를 걸면 돼요. 아, 그러면 돼요? 검지만 딱 걸면 돼요. 엄지가 기준이 아니라 검지로만? 네, 검지로만. 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이번에는 규정은 아니에요. 네. 근데 파워리프팅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벤치프레스 자세예요. 바벨은 본인 코어 위쪽
놓고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놓고 이제 보통 널링이 이렇게 검지 잡아 된댔잖아요. 근데 네. 저한테 조금 넓어요, 너무. 아, 그쵸. 저는 이제 새끼를 걸거든요. 아, 새끼. 더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좁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연습은? 더, 네, 연습은. 좁게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이게 가동범위도 길어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셋업을 할 건데 이제 뒤에 견갑 날개뼈를 딱 여기에 박아야 돼요, 벤치에. 아까 백브리지 했잖아요. 그것처럼 허리를 이렇게 높게 들어요. 와, 어디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여기다가 딱 견착을 시켜요. 네. 그리고 아. 엉덩이만 내려요. 다리 딱 고정. 굉장히 아치를 살리고 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엉덩이만 붙이고 허리는 띄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규정인데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들면 안 돼요. 아, 이거 발바닥 전체가 어, 다 붙어야 돼요. 아, 전 발바닥이 붙어야 된다. 다 붙어야 돼요. 대회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리면 프레스 이래요. 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네, 된다. 프레스 하면 밀어요. 대개 몇 초 정도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0.5초? 0.5초. 이완에서 수축을 할 때는 프레스 소리를 들어야 소리를 돼요. 들어야 신호를 들리고 네. 올려야 된다. 그냥 스타트 이러면 내리고 프레스 이러면 올리고 아. 렉 하면 갖다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배워본 대로 해볼게요. 다리 올립니까? 다리 네 올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딱 날개를 붙여요. 붙였습니다. 네, 엉덩이만 내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리 내리고 딱 쪼여요. 뒤로 쪼여요. 다리 완전히 어. 뒤로. 다리 더 뒤로 와요. 이렇게. 네, 최대한. 그리고 붙이고 딱 붙이고 엉덩이 힘 딱 주고 네, 딱 주고 이제 떠볼게요. 네, 떠고 뒤에서. 갖고 와요. 가운데로. 이제 수직으로. 네, 그리고 겨드랑이 힘 줘봐요. 견착 그치? 자, 스탑. 프레스. 네, 렉. 이렇게. 네, 이렇게. 빼고 겨드랑이 힘. 네, 스탑. 프레스. 네, 렉. 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마치, 그러니까,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세라든지 이러한 습관이 없어서, 지금 막 결리는 곳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갈비뼈 파괴 프레스를 하고 있어서, 네. 대회 규정을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40kg로 할게요. 요새 막 계속 이거 신장만 샀어가지고. 전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스킬로 처음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뭐라 그럴까 두근거려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운동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데드리프트예요. 네. 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죽자고 드는 운동이죠. 저는 데드리프트를 그 말을 인용해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데드리프트가 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 데드리프트에서 거의 성애자예요. 성애자예요. 네. 그 규정에 맞는 데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볼 건데 이게 데드리프트도 규격 높이가 있는데 저희 헬스장에는 원판이 다 규격보다 작아요. 그 올림픽 규격 원판 지름이 있어요. 아, 거기 지금 헬스장이 지름이랑 다르다? 네, 45cm예요. 45cm, 그러니까 5cm 짧네요, 그렇죠? 네, 다리를 조금 더 쓰게 되죠. 그렇죠. 네, 컨벤으로 하셔도 되고 스모로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이 들려면 거의 스모가 유리하긴 하죠. 스모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네. 근데 컨벤으로 뭐 하자면은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발이나 뭐 손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저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스타트를 딱 하면 스타트 이러면 네. 발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잡고.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데 들고 딱 락아웃 잡고 무릎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다 피고? 락아웃 딱 잡고 그 어깨가 뒤로 좀 넘어가야 돼요.
딱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 점에서는 약간 좀, 네. 이렇게 하면 심판이 다운이래요. 그럼 그때 내려야 돼요. 근데 그때 던지면 안 돼요. 다 던지면 안 되고 그냥 딱 내려놔요. 원래 데드리프트라는 것이 원래 이제 수축을 하고 나서는 무의미한 운동이다라고 그게 통념인데 이게 내린 컨트롤하는 것까지? 이게 그냥 매너. 할 필요는 없고 네. 여기서 그냥 던지지만 말라는 그냥 매너상. 그냥 이게 딱 매너상. 매너 아 약간 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냥 이것이 운동 방법이 아니고 그냥 던지지 말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거의 내려놓으라는. 뭐 락아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딱 서서 딱 이렇게. 아 그럼 그 규정에 대한 자세를 거만. 좀 한번. 아 스모로 하세요? 혹시? 네, 저는 스모로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뭐 들어서 락아웃 딱 하고 다운 이러면 내려놔요. 아 오케이. 네. 내릴 때까지 그립 풀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다 내릴 때까지 하고. 어떻게든 컨트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네. 네. 락아웃 하고. 아, 다운 이러면 이렇게. 자, 한번 제가 규정대로 해봤는데 그때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몰랐었던 룰, 뭐 팁 이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즐거웠고 네, 이거 다시 한번 채워보고 싶네요. 이제 제가 최고 클로징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타노스랑 싸우는 방에 대해서 오, 네. 자, 여러분들 역삼각형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여기 지금 새마을 피트니스에서 이렇게 장소 협찬해 주시고 지금 뭐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 유튜브는 이제 맨몸 운동이랑 파워리프팅 같은 거 좀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팀 만들었으니까 팀원들 소개도 많이 할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부천에 있는 새마을 피트니스에서 머랑과 이토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바.